안녕하세요. 저는 김포에 있는 신선당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유독 젊은 사람들은 이 도화살이라는 거를 되게 동경시하고 갖고 싶어하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 되게 궁금해하고 나도 있고 싶다, 뭐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. 네. 정확히 이 도화살이라는 게 뭔지 도화살의 정의를 딱 내리라 그러면요. 네. 너무도 광범위하고요. 도화살 분명히 있습니다. 이 도화살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나쁜 건 아닙니다. 또 좋다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.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이 많고 도화 그러면은 꽃이 만개를 한 거거든요. 네. 꽃이 만개를 했으면 거기에는 벌도 날라들고 하다못해 개미도 올라오고 파리도 날라들고 여러가지 곤충들이 뭐 이렇게 날라들듯이 수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. 네. 거기서 옥석을 잘 가려서 친구들과 아니면 또 선후배 이렇게 잘 가려서 그분들과 같이 가신다면 도화살이 나쁜 건 아닙니다. 또 직업적으로 볼 때도요, 도화살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을 할 때 아니면 또 장사를 하실 때 사람이 많이 끌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갖다든가 사업을 하실 때는 도화살이 좀 필요하고요.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도화살이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외로움을 많이 탄다든가 이런 분들은 도화살이 좀 필요하죠. 하지만은 악인도 많이 있거든요. 선한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험한 인간, 악한 인간도 좀 있으신데 그런 분들을 잘 가리실 줄 알아야 또 지혜롭게 할 수 있고요. 예, 선생님 말씀하신 게 도화살은 정말 이 많이의 꽃이 되는 살이고 좀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살이지만 거기서 좋은 사람도 오고 좀 나쁜 사람도 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그럼 이 도화살이란 건 선생님 그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건가요? 아니면은 살아가면서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?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운명이랑 또 네. 직결이 되는 건데요. 네. 사실 그 성선설, 선악설이라는 것도 있듯이 네. 도화살 이건 살은 어떤 살이든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점자를 볼 때 선생님은 또는 기준님은 도화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옥석을 잘 가리셔서 이렇게 상대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이 도화살이라는 거는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되게 어떤 걸 검색을 많이 하냐면은 막 도화살 막 올리는 법, 도화살 만드는 방법, 뭐. 어떤 그 비법이나 네. 비방이나 뭐 아니면 또 흔히 쓰는 부적이라든가 아니면 치성, 굿 이런 걸로 해서 도화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 네, 이렇게 말씀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. 네. 네,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화가 꼭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저는 뭐 얼굴에 뭐 관상학적으로 그늘이 많이 적고 막 이래서 우리가 성형 상담을 하러 오셔갖고 저는 좀 활기찬 모습으로 이렇게 바꾸면 어디를 성형하면 좋을까 이런 또 그 질문이 많이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그 관상학적으로도 저희가 또 해서 상담을 해드리는데 이 도화도요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갖고 생기를 불어 넣어드리는 거죠. 네, 그래서 그 도화살도 우리가 비법이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럼 도화살은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살이잖아요. 네. 그러면 도화살 가진 사람, 뭐 가진 사람의 관상의 특징 그런 건 없나요? 근데 이렇게 저희가 점자를 많이 보다 보면요, 그냥 딱 봐도 도화살 가지고 도화살이 맞는지라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은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떤 거 행동이라든가 사람을 대할 때 이게 인품이라는 그 얘기하죠. 네. 그리고 얼굴에 그 살아온 인생의 그 흔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거기서도 도화가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. 근데 도화를 뺄 수도 있고 또 도화를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네. 바람을 좀 많이 필 수도 있는 살인가요, 진짜? 그게 이제는 도화살이 있다, 화개살이 있다,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바람둥이다,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. 네.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성격이나 어떻게 보면 도화살이 있으신 분들도요 선을 안 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네. 뭐 평소에 그 행동이라든가 이럴 때 어느 정도 선을 탁 넘지 않으시면요 그 바람이라는 거는 안 피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하지만
도화살이 있는 분들은 기회는 많다. 기회는 많다.